또 하나의 우주, 바다. 지구의 70%를 이루고 있지만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채 1%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에겐 아직 광대한 미지의 세계,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바다엔 살아남기 위해 오랜 시간 기상천외한 사냥법을 개발해온 생명들이 있습니다. 잡아야 사는 그들, 바다의 사냥꾼입니다. 필리핀 남동쪽, 태평양 서쪽 끝에 위치한 팔라우.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해양 생물의 보고입니다. 연평균 수온이 30도에 이르는 이 열대 바다엔 다른 곳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독특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치열한 사냥터였습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로 만든 거대한 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어리 수백 마리가 한데 뭉쳐 만든 일명 피시볼입니다. 피시볼은 타격왕의 방망이가 없어도 자체 추진력으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바로 이 녀석, 그레이리프 상어 때문이죠. 정어리는 무리지어 움직이며 마치 커다란 고기처럼 보여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사냥꾼 상어가 속을 리 없죠. 상어는 은밀하게 다가가 무리의 중심부를 파고들어 정어리떼를 교란시킵니다. 둥그런 대오가 흐트러지면서 순간적으로 낙오하는 정어리를 노립니다. 명석한 두뇌와 빠른 추진력,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바다의 제왕입니다. 갑오징어는 산호지대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보호색을 띤 채 이동하던 개가 포착됐습니다. 줄행랑을 치는 개. 갑오징어 추격에 나섭니다. 다리를 양옆으로 펼쳐 정지 자세를 취한 사냥꾼. 갑자기 네온사인처럼 온몸이 번쩍이기 시작하는군요. 화려한 조명쇼의 끝은 냉혹한 사냥입니다. 머리와 발이 붙어있는 갑오징어는 다리 한가운데 입이 있습니다. 입으로 개의 등껍질을 열어 도구로 마비시킨 후 파액에 있는 효소로 분해해 먹습니다. 사냥은 순식간이지만 개 한 마리를 먹는 데는 꼬박 1시간이 걸립니다. 갑오징어의 온몸은 사냥에 최적화돼 있죠.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눈으로 사냥감을 찾아내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사냥에 나서죠. 표피 밑에는 색소세포가 있어서 주변 환경에 맞춰 자유자재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개는 이미 도간에 든 쥐신새. 오징어는 개가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헤엄쳐가서 몸의 균형을 잡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홍채세포를 이용해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보면 개는 놀라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일종의 최면 상태. 갑오징어는 먹잇감의 정신이 몽롱해진 틈을 놓치지 않죠. 평소에는 숨겨져 있는 2개의 긴 다리를 꺼내 개를 낚아챕니다. 바다의 최면술사 갑오징어, 홀리면 죽습니다. 물고기도 낚시를 합니다. 아귀목에 속하는 물고기 씬벵이. 이마 위에 낚싯대를 매달고 먹잇감을 유인하죠. 등 지느러미의 일부가 변형돼 만들어진 천연 낚싯대. 먹잇감이 걸려들면 엄청난 순발력으로 입을 쩍 벌려 삼킵니다. 씬벵이는 상황에 따라 색깔은 물론 몸의 형태까지 바꾸는 위장의 귀재인데요. 특이하게도 아가미가 가슴 지느러미 밑에 있습니다. 씬벵이는 이 가슴 지느러미로 바닷속을 걷기도 하고 산호에 기대어 위장하기도 합니다. 운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먹잇감을 낚아채는 속도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죠. 산호 속에서 또 하나의 작전이 실행 중입니다. 완벽한 위장술로 산호와 한몸이 된 씬벵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물고기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여 만에 쏠베감팽 한 마리가 덫에 걸립니다. 그러나 씬벵이 놓치고 맙니다. 무슨 일일까요? 씬벵이는 사냥감이 정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먹잇감도 몸의 옆이나 뒤로 오면 속수무책.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동쪽에 위치한 렘베 해협.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이곳은 영양염류가 풍부해 다양한 바다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이는 산호지대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부드러운 먹이를 좋아해 해파리나 해면을 즐겨 먹는 거북이. 산호 밑을 파헤쳐서 부드러운 부분만 골라 먹습니다. 렘베의 바닷속에는 산호가 숲을 이루고 있죠. 이 숲에는 포악한 사냥꾼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 무늬 곰치죠. 곰치는 바위 틈에 숨어 머리만 내민 채 사냥감을 기다립니다. 곰치가 있는 곳은 플랑크톤이 풍부한 지대. 궁제기 서대가 접근해 오는데요. 곰치의 매서운 눈과 예민한 후각에 걸려듭니다. 곰치,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턱이 강하고 이빨이 날카로운 곰치는 먹잇감을 물면 절대 놓지 않죠. 산호지대에 사는 생물 30%를 먹어치우는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몸집이 작고 약한 사냥꾼들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먹잇감을 찾습니다. 달걀만한 크기의 위장 오징어. 바닥을 걸어다니는 이 작은 녀석은 자유자재로 피부의 색깔을 바꾸죠. 모래바닥에 마치 자갈인 양 위장하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사냥감이 나타나면 다리 속에 감추어 두었던 사냥용 다리를 꺼내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챕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다시 변신에 들어가죠. 그야말로 바다의 카멜레온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위장의 방법을 선택한 고기들도 있습니다. 고스트 파이프 피쉬는 조류의 몸을 맡겨 흔들거리며 마치 부유하는 식물의 이파린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습적인 공격자들입니다. 해조류처럼 털로 온몸을 감싼 털씬벵이. 낚싯대를 흔들며 사냥감을 찾죠. 털씬뱅이와 마주친 리프피시. 정면 대결했다간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리프피시, 낙엽고기라는 이름처럼 낙엽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깜빡 속은 털씬뱅이. 전광석화 같은 사냥 솜씨도 낙엽고기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 연기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닷속에선 무언가가 은밀하게 번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던가요? 수색자가 나타났습니다. 더듬이로 땅을 짚어가며 일대를 수색하는 헬멧고둥. 매복자를 찾아내고 맙니다. 땅속에 숨어 방정을 하고 있던 염통 성게입니다. 번식기 염통 성게는 암수 모두 난자와 정자를 바닷물에 뿌려 수정시키죠.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을 포식자에게 침범당한 성게. 가시와 가시 사이에 있는 관족을 이용해 도망칩니다. 그러나 추격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각이 예민한 불가사리. 성게의 정액 냄새를 맡고 쫓아왔습니다. 이 바다에선 모두가 누군가의 사냥꾼이자 표적입니다. 지구엔 플랑크톤부터 대형 어류까지 수많은 해양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덩치가 크다고 모두 포악하거나 대식가인 것은 아닙니다. 태평양의 열대와 온대 바다에 살아가는 만타레이. 최대 몸길이 6m. 몸무게는 최대 2톤에 달하는 거대 어류지만 새우보다 큰 물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우 유순해서 작은 청소 물고기들과 공생하며 살아가죠. 길게는 하루 8시간씩 청소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청소 놀래기는 만타레이의 몸에 있는 기생충을 제거하고 상어에게 물린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청소 놀래기는 만타레이에게서 먹이를 얻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사냥꾼들로부터 보호를 받죠. 이 험한 사냥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연대입니다. 몸길이 2m 내외로 상어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진 자이언트 그루퍼. 잡식성으로 식탐이 강해 소형 상어까지도 잡아먹는 이 녀석도 청소 놀래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씹지 않고도 먹이를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입을 가졌지만 청소 놀래기가 들어가 있을 때만큼은 삼키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에 대한 규칙이자 질서죠. 청소 물고기들과 공생하는 고기들에겐 그들만의 신호가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있어 유니콘이란 이름이 붙은 이 물고기는 청소가 필요할 때면 색소세포를 조절해 몸의 색깔을 환하게 밝힙니다. 청소 물고기들이 쉽게 알아보고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배려죠. 붉은색 바탕에 푸른 점이 있는 코랄 그루퍼는 청소 새우를 미용관리사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 새우는 잎과 아가미들을 드나들며 몸 구석구석의 기생충과 먹이 찌꺼기를 청소해주죠. 사람에겐 어떨까요? 다이버가 가까이 다가가자 청소새우는 치과 의사로 변신해 스케일링을 시작합니다. 청결을 지키고 안전과 먹이를 확보하는 전략적 연대죠. 팔라우 바다엔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죽음의 위협을 동시에 품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홀입니다. 블루홀은 바닷속에 형성된 깊은 동굴입니다. 그 속이 미로와 같아서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바다 생물 중에도 블랙홀과 같은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말미잘입니다. 말미잘의 촉수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말미잘은 촉수에 걸린 모든 먹잇감을 독으로 마비시켜 몸 가운데 있는 입으로 빨아들이죠. 소화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미잘의 입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블랙홀입니다. 산호지대를 지나던 해삼. 그만 미끄러져 말미잘의 촉수에 걸려들고 맙니다. 촉수를 뻗어 독침 공격을 시작하는 말미잘. 그런데 해삼은 용케도 악명 높은 블랙홀을 잘 빠져나옵니다. 아, 피부 조직을 벗어던졌군요. 말미잘은 해삼의 껍질만 얻었군요. 자생력이 강해 몸이 두 쪽이나도 자연 치유되는 해삼.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생됩니다.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는 고기도 있습니다. 모래지대에서 먹잇감을 찾다 대왕 말미잘의 촉수에 걸려든 궁제기 사대. 벗어나려는 자와 잡으려는 자의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죠. 신랑이 끝에 궁제기 서대가 선택한 묘안은 지하 매복. 모래바닥에 몸을 지탱하며 버티자 말미잘은 결국 포기합니다. 우리 바다에는 어떤 사냥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주도 서귀포항 남쪽에 위치한 문섬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암벽이 수중까지 절경을 이루는 이곳은 생물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수중 생태의 보고입니다. 이 바다에선 방어와 멸치떼의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방어떼에 쫓겨 수면까지 튀어오른 멸치떼. 예기치 못한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을 먹는 슴새. 수면을 낮게 비행하며 멸치를 낚아챕니다. 전열이 흐트러진 수중에선 방어의 공격이 거셉니다. 수중전에 공중 공격까지 사면초가에 빠진 멸치떼. 상처를 입고 물 위에서 낙오되면 고기떼의 밥이 됩니다. 사냥터의 냉혹한 법칙이죠. 고기들이 뜯어먹고 남은 사체는 성게와 불가사리가 처리합니다. 불가사리는 촉수를 뻗어 죽은 고기들을 깨끗이 먹어치우는 바다의 청소부입니다. 성게는 안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으로 변하는 제주 앞바다의 백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조류가 있는 안반 지역에 머물면서 감태를 먹어치우는 성게. 수온 상승, 바다 오염과 함께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죠. 성게의 천적은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를 피해 절벽으로 오르는 보라 성게. 불가사리는 끝까지 쫓아가 촉수로 제압합니다. 대표적 극피동물인 불가사리는 그동안 해산물을 해치고 식용으로도 쓸 수 없는 백해 무익한 존재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독침을 가진 성게를 제압하는 사냥꾼으로 불가사리는 바다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불가사리에게 잡힌 성게는 2시간 만에 가시가 모두 빠진 채 텅 빈 골격만 남았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동해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검은태 군소. 수심 5m 전후의 안반지대에 사는 초식성 연체동물입니다. 제주 앞바다엔 이 녀석을 노리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뱀처럼 생긴 이것의 이름은 연두끈 벌레. 최대 몸 길이가 50cm에 이르는 육식성 포식자인데요. 이 벌레에겐 강력한 사냥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치 혀처럼 길게 뻗어나오는 주둥이입니다. 연두끈 벌레는 붉은 주둥이를 길게 뻗어 사냥감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아뱀이 먹이를 삼키듯 한 입에 삼킵니다. 평소 몸 길이는 약 20cm, 작지만 강력한 사냥꾼이죠. 그러나 노련한 사냥꾼들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소라 껍질 속에 몸을 숨기고 사는 집게가 이사를 가기 위해 홀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물배도라치가 이 녀석을 노리고 있군요. 자갈 틈에 숨어 집게를 주시하던 배도라치. 순식간에 집게를 낚아챕니다. 그러나 집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배도라치. 해조류의 몸이 감기는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군요. 지친 배도라치. 결국 사냥감을 놓아주고 맙니다. 산호숲에서는 사랑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번식기를 맞은 쏠베감팽. 암수가 나란히 유영하며 짝짓기를 위한 탐색전을 시작하는군요. 등 지느러미에 긴 독샘을 품고 다니는 사냥꾼이지만 번식기만큼은 부드러운 암수가 되는 쏠베감팽. 바다 사냥꾼의 모든 사냥은 새끼를 낳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사냥터지만 번식기가 되면 가끔 반란이 일어납니다. 산란기를 나타내는 황금색 옷을 입은 쥐노래미 수컷. 산호 틈엔 60일간 지켜 부화시켜야 할 알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났군요. 성게입니다. 부성이 강한 쥐노래미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독을 품은 가시로 무장한 성게. 이대로 두면 알은 전멸합니다. 결국 쥐노래미는 입으로 물어 갖다 버리는 전략을 택합니다. 사냥꾼의 가시에 찔리는 고통도 잊게 만든 부성의 힘입니다. 달이 뜨고 달고기도 사냥을 개시합니다. 옆구리에 보름달을 닮은 반점이 있어 그 이름이 달고기입니다. 모래바닥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달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가까이 오면 큰 입을 재빨리 돌출시켜 먹이를 삼킵니다.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한 번에 자기 체중의 75%까지 먹을 수 있는 대식가라네요. 그렇지만 아무 고기나 삼키지는 않습니다. 독이 있는 고기들은 즉각 감지해 뱉어냅니다. 짝짓기를 마친 쏠베감팽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쏠베감팽은 긴 지느러미를 펴서 먹잇감에 마치 사노인 양 접근합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로 위장해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사냥꾼도 늘 기습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독이 있는 등 지느러미를 세운 채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서죠. 모래지대에선 한 사냥꾼이 매복 중입니다. 몸이 넓적한 양태입니다. 쑥이미도 모래 속에서 먹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래나 뻘 속에 몸을 파묻고 생활하는 쑥이미는 매복해 있다가 작은 어류와 갑각류를 사냥합니다. 사냥터의 질서를 먼저 깨트린 건 넙치입니다. 쑥이미의 사냥터에 들어와 전갱이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넙치까지 끼어들자 좀처럼 모래 밖으로 나오지 않는 쑥이미가 몸을 일으킵니다. 경쟁적으로 사냥을 시작하는 녀석들. 쑥이미는 육중한 몸에 이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냥을 하는 순간만큼은 민첩합니다. 배는 이미 불룩하지만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동이 힘든 만큼 뒤뚱거리면서도 계속 먹는 대식가죠. 우리 바다에서 가장 민첩한 사냥꾼은 해마입니다. 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을 한 신화 속 그 동물, 해마. 어류이지만 꼬리 지느러미가 없는 해마는 서서 헤엄치는 직립 유형을 합니다. 작은 새우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해마는 보호색으로 몸을 위장한 채 해초 속에서 먹잇감을 노립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눈과 90도로 꺾인 목은 직립 유형을 하는 해마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침내 먹잇감이 포착되면 주둥이를 치켜든 후 순간적으로 먹이를 낚아챕니다. 사냥에 걸리는 시간은 단 6,000분의 1초입니다. 바다 사냥꾼들의 사냥법은 오랜 진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물범은 우리 근해에서는 유일하게 백령도에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을 즐겨 먹는 물범은 해안의 바위지대에 무리지어 살며 바닷속에서 사냥을 합니다. 물범의 사냥에는 시각 외에 물범만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동원됩니다. 바로 수염입니다. 물범은 수염을 통해 느껴지는 물의 파장으로 바닷속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죠. 물범이 사냥에 나서자 우럭, 피신처를 찾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물범 수염의 촉각신경은 사람의 손가락 끝과 그 배열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촉각으로 느껴지는 물의 흐름을 따라 우럭의 동선을 추정해 따라가 봅니다. 바위 틈에 숨는 습성이 있는 우럭. 물범은 물의 파장을 따라 바위 지대를 수색한 끝에 마침내 사냥에 성공합니다. 물범의 수염, 물범을 살게 하는 생명의 레이더입니다. 입과 위장이 모두 커 자기 몸체만한 물고기도 삼킬 수 있는 아귀. 붕장어를 노리고 있죠. 헤엄치는 속도가 느린 아귀는 주로 바닥에 몸을 묻힌 채 먹이를 유인해 잡습니다. 먹잇감이 접근하면 아귀는 순간 큰 입을 벌려 한 입에 낚아채죠. 아귀는 날카로운 이빨 세 줄이 안으로 휘어져 있어 한 번 물면 스스로 놓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발버둥치는 붕장어. 잠시 후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남은 꼬리마저 아귀의 입속에 넣는 붕장어. 아귀의 목구멍을 자극해 풀려나옵니다. 악마의 물고기라는 별명이 머쓱해지는 순간이군요. 이때 다른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두 종류 중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문어. 아귀에게 접근해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그러나 아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어의 다리를 문 채 놓아주지 않죠. 한 시간여 대치한 끝에 문어는 결국 아귀를 포기합니다. 사냥꾼은 또 다른 사냥꾼을 부릅니다. 위기를 감지한 문어.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도구를 쓰는 인간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는 바닷속 사냥터.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장 바다. 이곳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